됐어요 여러분. 자 위에 발가 여러분 방제 그대로 잠깐 왔다 갈게요. 자 위에 발가 이만 여러분 저희 잠깐만 보러 왔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우리 어떤 채널에서 하는 거지? NCT 채널 아닌가? 하나밖에 없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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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지금 하고 있어? 켰어요. 그래서 아 이제 오늘 뭔가 좀 싸우는 거 같아, 그쵸? 아 싸우고 싸웠다고? 좀 약간 싸우는 거 같아. 마치 소리. 약간 어지 약간 그런 느낌. 마치 하나둘 모여드는 거 기억돼. 다시 하나둘씩 모여들어보자. 솔직히 나 이 밤 찾으러 갔다가 하나둘 모여드는 게 기억돼. 야, 이 밤 찾으러 갔다가 실패. 네. 이게 오. 아! 아! 아 이번 연도. 네? 이거 안 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조합이 무슨 조합이냐? 이 조합인데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울 NCT 안녕하세요. NCT 스타즈 라이프 뚜뚜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어요. NCT 라이프 NCT 라이프 조합입니다. 제 최근 나온 게 뭐였더라? 춘천의 농촌. 춘천의 농촌. 춘천의 농촌. 아 그 늑대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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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인간이 지금 약간 그 장안의 화제. 아 그래요. 그 게임은 베스트셀러 충돌이라고 지금. 아 진짜 지금 난리가 어떠신 저희가 하는 거. 그래서 도영이가 또 따로 샀어요. 제가 우리끼리 갔어요. 근데 그거 진짜 재밌어요. 네. 그거 진짜 시간 날 때 하면 재밌어요. 나중에 어? 정말 나중에 우리끼리 하는 거 그때 마피아 했던 데서 VF 하면서 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맞아. 그 우리 그 이게 룰이 그때는 이제 방금 배워가지고 좀 부족한 게임인데 이제는 게임 하는 게 달라지지 않았어. 그거 그리고 어플도 있고 정말 재밌었어. 흥분하는 것 같아. 아니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네요. 엔시티 라이프가 다음 이번 주 끝나고 이번 주가 그러니까 에? 진짜 헐. 그 친구들 아직 안 나왔지. 아 그치 그치 아직 안 나왔다. 친구들 그 친구들 나왔어. 알파인가 예고 나왔어. 나 예고 나왔어. 아 친구들 야 화질 무슨 얘기야. 알파 카페만 나왔구나. 자 늑대인간 그럼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숙여주세요. 카드 없잖아. 맞아요. 네. 아 그때 아 생각해봤는데 오히려 그때 힘으로 해서 미안해. 그래요? 그랬어. 괜찮아. 하얀대 출신이라는 머리로 제가 언제까지 저희가 또 이걸 킨 이유가 저희가 이제 우리 해돋이 얘기 그래서 해돋이 얘기의 그 비하인드를 얘기하라고 해서 했는데 네. 그날 이제 저희가 약속을 지키러 갔습니다. 아 백신 약속을 지키러 가서 이제 새벽에 해돋이 시간을 맞춰서 딱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한강 그 다리 맞아 보러 가려고 갔는데 흐리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비도 눈도 와. 아 그날 해 못 봤어요? 해 봤지. 풀선이 옆에 있었잖아. 아, 아 맞다. 그건 보긴 했어. 근데 해찬이가 그날 자고 있던데 그냥. 제가 얘기를 꺼내놓고 잔이 형이 저를. 하루죠? 아침에 제가 해찬이 분명히 제가 형들 제가 다 깨울게요라고 했는데 잔이 형이 저를 깨워서. 맞아. 저는 일본에서 해찬이를 봤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아니 근데 나 생각보다 솔직히 좋은 추억이었어. 물론 딱 한 번이 기억이 나긴 했는데 근데 내가 일본에서 그 사진 봤거든. 네. 진짜 다들 되게 피곤해 보였어. 진짜 목소리 얼마나 활기찬데. 아 그래? 저희 거기 가서 다 같이 파이팅도 하고 사실 우리가 그 전날 또 방에서 몇 명이서 같이 또 새해를 맞이하고 그 연말을 보내는 느낌으로 와인 한잔 했거든. 내가 도영이한테 첫 번째 사람이었잖아. 해피 뉴 이어. 어 맞아. 1번. 우리 서로한테 1번. 해피 뉴 이어. 저는 그날 철러 드리베이트와 우리 형이랑 보는 거거든요.
아, 형도 갔어 그때? 어. 아, 진짜? 아, 몰랐어. 아, 태일 형이 자꾸 드림 멤버예요. 드림 사이에 껍살이로 껴서. 그래서 끼워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막내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려다 보니까 난 기분 너무 좋아. 저도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너 맞아. 그냥 내년엔 정동진으로 가자. 어, 진짜 잠깐 나와봐.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팬분들이 준비 방정하기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위바위보 막 하면서 준비 방을 정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때 가위바위보를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했냐. 아, 네. 사실 준비 방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침에 스케줄 가기 전에 저희는 보통 한국에서는 샵을 가는데 미국에는 샵이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잘. 그래서 이제 방에서 호텔 방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방은 그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일어나서 그 스태프분들이 오셔서 준비를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졸려요. 그 방은 그 방의 멤버가 되면은 되게 피곤하고 막 그렇게 쉬지 못하는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멤버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 방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원래는 날마다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했는데 이제는 한번 가위바위보해서 지역을 하나 그 기간 동안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 안 걸리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네. 그냥 그리고 그냥 해도 가위바위보 이긴다는 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근데 진짜 못한 것 같아. 그 영상에서도 진짜 못해요. 뭐야? 그 영상에서 가위바위보 하지 말고 그냥 안 했어. 안 했나? 엠? 그럴 수 있겠어.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유타가 맞아, 마지막에 나? 유타가 유타가 아니죠. 처음에 마크한테 계속 졌다가 동점 만들고 마크한 유타 우승이 예정하고 있었죠. 가위바위보 언제? 제발 가볼게. 미국 가서. 미국 가서? 댓글만 너무 열심히 우리 얘기 좀 들어줘. 아, 댓글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감기 조심하고요. 맞아, 우리 아직까지 우리가 놀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 제가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 근데 너 건강하게 한 처음 부위 맞냐? 맞아. 그다 말씀드려요. 사실 이게 조금씩 안 좋아지다가 확 안 좋아져서 확 좋아졌어요. 아, 맞아. 정말 이번 한 해 정말 이번에 진짜 해찬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정말 대혼란이었죠. 진짜 우리 콘서트 좀 얘기해볼까? 아니 사실 고맙게 생각하고 너 잘못이 아니지. 맞아.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좀 미안해.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진짜 나 진짜 네가 그렇게 아픈 어, 맞어. 그리고 왔던 의사 선생님도 이게 그냥 독감이라기보다는 이 근육통 그거까지 왔다고 그랬어. 너무 이 감기가 심했어. 아니, 물론 사람이라면 뭐 감기를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지금 다리 건강하잖아. 근데 다리를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는 그렇긴 한데 이제 또 한 번 아팠으니까 이제 또 당분간은 굉장히 건강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다음에 한번 봤을 때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번 한 해를 여러분 건강하게 보내시면 지금 빨리 엄청 아프세요. 어? 아니야. 아, 액땜이라고 하지. 이번에 내가 승자였어. 네. 내가 독감도 예방주사 혼자 맞았잖아, 내가. 와. 제가 딱 멤버 한 명이 걸렸을 때 딱 예상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맞아야 될 것 같다. 잘 맞았어. 잘 맞았어. 그래서 나 한 번도 안 걸렸어. 진짜 한 번씩 다 걸리고 있어. 나 진짜 신기하게 안 걸렸어. 근데 내가 진짜 장난들지만 나 진짜 요즘 차가운 물을 사와. 진짜? 아, 이거 진짜 한 30분 들 것 같아. 진짜 김영규 형이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 아니 진짜 그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춥대. 벌벌 떨면서 나 지금 두 달째 붙여있어. 이러면서 나 그 이유가 뭐야. 그냥 좋대. 그래서 해볼까 하면서 그냥 해봤는데 이제는 뭔가 포기하면 좀 너무 오래 했으니까 지금 포기하면 약간 앞으로 평생 이제 그러려고. 아, 그러면 수원아가 찐으로 못 가게 돼. 다르지. 잘 안 돼. 그 따뜻한 물에서 샤워하는 그 기분을 평생 안 느낀다고 하는 건 참 슬프다. 그거만큼 좋은 게 얘기가 되게 많이 난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은 준비방 하는 거. 네. 건강. 준비방 얘기를 하면서 건강 얘기해봤고요. 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경자년
맞아, 경자년 가득하세요. 자, 그러면 자, 태희 형 앞으로 경자년 3행시 시작. 경 너가 해. 경 경 경복궁에 가서 차를 마시면 차연 차를 타면 차를 타고 차를 타고 거기에 차년 그래서 년 오케이 좋았어. 자신감 자신감으로 승부하라고. 나 좋아. 경 경 경복궁에 가서 경자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자 자신감도 넘치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자 미 아, 나. 자, 내가 생각했어. 자. 자, 눈이 생겼어. 아, 진짜. 아, 이렇게 마음 때려버렸네. 네, 년 안 주나요? 년, 년. 네, 연초부터 연말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 네. 자, 시작. 이. 이해천. 마. 천. 청크 이제 다시 했어. 준비 안 했어. 경자년 해야죠. 경자년 경 경자년에 자 다 같이 니 경자니 경자니 사랑했어. 사랑을 시작할 때 아프다. 사랑을 시작할 때 행복. 아무튼 여러분 이제 곧 설날도 다가오는데 네. 새해 많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맞아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되세요. 저희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 또 어마어마한 거 준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조만간 만날 수 있어요. 네. 정말 올해는 자 2020년도 정말 감사했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안녕. 바이바이. 이제 2021년까지 11개월이 남았습니다.